면허치 등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수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핸들링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장례기능 시험 볼 때 핸들이 안 되셔가지고 나중에 도로주행까지 가시면 멘탈 많이 무너지시죠. 그죠? 다양한 핸들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충분히 영상을 보시고 가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뭐 학원 가면 당연히 알려주겠지 생각하시지만 핸들 뭐 제대로 안 알려주는 강사님도 많이 계십니다. 뭐 가르쳐주는 강사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미리 예습을 하고 가시는 게 뭐든지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핸들 어떻게 조작하면 되는지 핸들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핸들을 잡을 때, 우리가 돌릴 때 이제 핸들링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스티어링 휠입니다. 이 핸들이라고 하지 않고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편하게 그냥 다들 핸들 하니까 핸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근데 외국 가서 핸들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핸들 돌리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논크로스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손을 크로스하지 않고 그냥 밀어서 당기고 밀어서 당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논크로스업입니다. 요 밀 때 왼쪽으로 돌려볼게요. 자 왼쪽으로 돌릴 때 살짝 밀어주면 요 손을 힘을 빼는 겁니다. 꽉 잡으시면 안 돼요. 밀어주고 12시에 만났죠. 그죠? 만났다가 두 사람이 만났다가 이제 헤어질 거예요. 자 이 손은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빼면서 얘는 원래 집이 9시겠죠. 9시로 가면서 이렇게 다시 밀어주고 잡아주고 당겨주고 이 손으로 밀어주고 잡고 당겨주고 밀당입니다. 밀어주고 잡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잡고 당겨. 요거 논크로스업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위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위로 하는 분들이 계시고 밑으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밑으로 잡았다가 6시 이렇게 잡았다가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었다가 잡아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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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논크로스업을 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사고 났을 때 여기 에어백 있죠. 에어백이 터지면 손이 크로스법 하다 보면 이 에어백이 터져서 내 얼굴을 때릴 수 있으니까 이 논크로스법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크로스법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논크로스법입니다. 우회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우회전. 자, 이렇게 밀어주고 잡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잡고 당겨주고 다시 이번엔 좌회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회전. 자. 밀어주고 잡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잡고 당겨주고 다시 밀어주고 잡고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요때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요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도로주행 시험 나가면 다 감점입니다. 자 논크로스법 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자 왼쪽 보면서 자 돌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감점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힘을 빼시고 가볍게 사용하시라는 거. 자 이번에는 크로스법이에요. 크로스법. 그래서 핸드 오브 핸드라고 하는데 크로스법은 멀리 잡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돌렸을 때 손을 멀리 가서 잡는 방법. 이렇게 멀리 잡는 방법도 있고요. 내가 손위의 손, 핸드 오브 핸드라고 해서 손위의 손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어요. 자 멀리 잡게 되면은 단점이 뭐냐면 멀리 잡은 상태에서 내가 초보분들은 긴장해서 이걸 돌려버리거든요. 돌려버리면 많이 바퀴가 돌아가요. 그래서 이 핸들을 돌릴 때 짧게 쓰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제 핸드 오브 핸드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왼쪽으로 짧게 이렇게 가볍게 보이시죠? 예, 힘을 빼고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다시 오른쪽으로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쓰시는 거예요. 또 이 핸들을 제가 꽉 잡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핸들이 미리 12시 가도 돼요. 자 다시 제가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 때 여기서 돌릴 수도 있지만 여기 9시 잡은 손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왼손이 미리 가서 잡고 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방금 보셨나요? 12시까지 가서 미리 도는 거 이렇게 하면 더 짧게 돌릴 수 있겠죠. 다시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돌릴 때 여기서 이렇게 꺾어도 되지만 내가 손이 미리 갈 거예요. 한번 오른쪽 우회전 해보겠습니다. 손이 가서 이런 식으로 자 보셨나요? 12시부터 잡고 돌리는 거. 자 핸들은 내가 가볍게 잡아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꽉 잡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자 이게 잘못된 예입니다. 잘못된 예. 이것도 한번 잘 보시죠. 크로스법 잘못된 예. 예. 나는 핸들이 한 바퀴만 필요하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휙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휙 이러면 확 꺾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 중요한 게 이제 크로스법 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내가 이 왼손으로 내가 오른쪽으로 꺾을 때는 이 손이 12시를 거쳐서 3시를 갑니다. 12시를 거쳐서 3시를 가는데 요 3시를 갈 때 이렇게 갈 때 밑에 손은 5시를 넘어갑니다. 5시 넘으면 필요 없는 손이에요. 그죠? 필요 없는 손이니까 넣고 내가 잡아야 되는데 이 잡는 손이 여기를 11시를 잡을 수도 있고 12시를 잡을 수도 있어요. 자, 꼭 간다고 해서 이 손을 여기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게 더 이상 안 돌려도 되면 여기 잡고 이렇게 빼셔도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잡고 빼. 자, 더 이상 안 돌렸죠? 잡고 빼. 근데 보통 초보분들은 돌려서 잡고 이걸 잡고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돌아가죠. 그래서 아, 필요 없을 땐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다시 멈춰 바꿔. 자, 보세요. 멈춰 바꿔. 필요하면 더 돌려. 이런 식으로 하시면 크로스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크로스법을 가장 어려워하는데, 자, 돌리면서 이렇게 잡고 빼, 잡고 빼,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 크로스법을, 아까 제가 셔플 같은 거, 논크로스 같은 경우는 에어백이 터져서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크로스법 쓰지 말라 그랬죠. 이 크로스법을 우리가 회전할 때 돌 때 쓰는데 이 속도가 느려서 에어백이 터지지 잘 않아요. 빠르서도 돌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에어백 터진다 하더라도 느린 속도에서 터지기 때문에, 예, 우리가 보통 크로스법을 저는 추천드리고, 크로스법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회피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핸들을 조정하다 보면 빠른 스티어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카운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카운터를 해야 되는데 이 논크로스법은 카운터 스티어링이 잘 안 됩니다. 많이 느려요. 그래서 크로스법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크로스법을 추천드리는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논크로스법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핸들은 깔짝깔짝 너무 많이 쓰려고 하지 말라는 거 알겠죠? 유턴할 때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핸드로 이제 핸들 돌리는데, 원핸드 같은 경우는 도로 중에서는 감점 먹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돌리는 건데 원핸드는 지금 이 시간에서는 배우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핸들 돌리는 법, 자, 다시 한번 논크로스법. 자, 보이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로스법. 핸드 오브 핸드라고 합니다. 자, 멀리 잡지 말고 미리 손이 가도 돼요. 가서 12시부터 이렇게 돌려도 됩니다. 이렇게 크로스법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핸들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핸들 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시험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슈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